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 네, 계속합니다. 모드버브예요. 얘는 리버브죠. 모듈레이션이 섞여 있는 리버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듈레이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플랜저랑 비브라토랑 페이저 기능으로 플러스 리버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뎁스, 디케이, 그리고 믹스로 노브가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도 50? 어우씨, 그렇지. 150, 150,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 모드버브 함께 소리 들으면서 썬데이 기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옵나. 네, 짠짠짠. 이게 무어 오디오의 모드버브예요. 이게 지금 이미 켜져 있네요. 이게 깜빡깜빡하는 걸로 보아. 그렇죠. 탭 기능이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예. 얘는 모드버브라고 해가지고요. 리버브 플러스 모듈레이션. 아, 그러니까 모드버브. 네, 모듈레이션 플러스 리버브. 그래서 모드버브인데요. 모듈레이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플랜저, 비브라토, 페이저. 세 가지 대표적인 모듈레이션 이펙터.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무어사의 최고의 알고리즘 리버브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리버브 소리 그래 무어의 리버브는 참 좀 좋았죠. 좋아요. 우리 그동안 싸고 그렇죠. 편하고 뭐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게 특히 LED가 이제 전멸되면서 템포를 표시하는 탭 템포 버튼이 별도로 장착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너무 좀 신기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와. 그리고 웻하고 드라이 이 부분이 있어요. 웻하고 드라이,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웻하게, 네, 뭐 이런 이렇게, 거를 이제 손쉽게 레벨 밸런스하고 모듈레이션 효과의 출력 레벨을 좀 손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된 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게 좀 이게 그 리버브를 이제 무에서 막 만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담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모드버브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모드가요, 뎁스랑요, 그리고 디케이, 리버브의 전향, 그렇죠. 예. 잔향, 예, 지속시간, 예. 좀 스피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좀 하고, 이 가운데 믹스가 있죠. 볼륨 컨트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리버브에 이제 웻하거나 드라이하거나 예. 뭐 이런 레벨 밸런스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탭 템포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 탭 템포, 이 LED 버튼을 누르면요. 우선은 ON을 시킨 다음에 LED 버튼 두 번 이상 띵띵띵띵띵띵 그렇죠. 그럼 네. 지금 하면은 아까 지아 씨가 누른 속도만큼 깜빡이면서 깜빡깜빡 페이저라고 치면 쫙쫙쫙쫙 그렇죠. 그래서 해당 템포를 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 레이트를 입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지금 그냥 탭 템포 설정하면 되니까 네. 솔직히 발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겠죠. 좀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프로전 functionality라고 네.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얘를 꽉 누르면 누르고 오래 있으면 온 시키 상태에서 연주 중에 풋스위치를 계속 누르면 LED 빨간색으로 변환되고 네. 이펙트된 사운드의 잔향 효과나 하고 피드백을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지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뛰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뛰면요. 네. 잔향효과 피드백이 지게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사라져요. 야 빨리 들어봅시다. 그리고 안 끄는 거고. 우선 이 정도의 설명을 하고요. 좀 신기하죠? 켜놨거든요. 네, 우선요. 우선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탭 템포 기능부터 알아볼게요. 온 했어요. 비브라토 맞네. 자, 지금 템포를 빠르게 해놨거든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이 정도겠지. 좀 느리게 해볼게요. 그쵸. 빠르게. 느리게. 레이트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진짜 풋스위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나는. 이
LED 버튼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 네. 우선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없어졌죠. 어, 좋다. 우왕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잖아. 와, 좋다. 이게 Frozen Functionality라는 기술인데요. 어, 요즘 무어사가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듈레이션에터에도 이런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잘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공과극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눌렀을 때 그 효과가 나왔다가 뛰자마자 없어지면 빡 끊기면 안 되는데 하나만 하죠 그게. 잔향이 지속이 되면서 서서히 슉 페이드 아웃이 되니까 예쁘게 만들었어요. 생각 잘했네요. 자, 그러면 다른 사운드 들어보면서 또 이 프로즌 펑셔널리티 프로즌 기능을 네. 같이 알아볼게요. 지금 비브라토로 되어 있었는데 페이저로 가볼게요. 알겠죠. 이게 진짜 우와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좋다. 이거 인도 페이드 인이고 나갈 때도 페이드 아웃이네. 네. 야, 이거 생각 잘했다. 잔향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그렇죠. 이거 처음 봤죠, 이거는.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제가 지금 조작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믹스 노브가요. 이제 믹스 이제 뭐 모듈레이션하고 뭐 그거에 대한 믹스 원음하고 네. 믹스를 시키는 레벨업도 되잖아요. 근데 같이 되는 게 리버브가 가해지니까 뭉개진단 조금, 말이에요.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퍼지는 게 되게 많아서 이걸 나는 이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더 가미하고 싶은데 올리자니 리버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분리 독립을 시켜놨어야 되는 참. 그거면 정말 그건 진짜 완벽한 거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아, 이거 참, 그건 좀 아쉬운 기능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 아,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진짜. 네.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러면은, 우리 맨 위에 플랜저의 토그 스위치 놓고요. 자, 뎁스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더 확연한 사운드 들려드리기 위해서 뎁스 좀 높게 계속 값을 책정해 놨어요. 시장의 그런 좀 흐름을 보면요, 빠르고 뭐 락적인 락킹한 사운드도 싸우는데 모던함 속에서 극적인 효과를 내려는 그런 사운드의 락 그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연주자가 많으면 이런 소리 효과 낼 수 있는데 요새 점점 연주자가 네, 그렇죠. 밴드가 두 명, 세 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면은 뭐. 이 방법밖에 없죠, 뭐. 뭐 볼륨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볼륨 컨트롤이 아니라 진짜 사운드로 바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응집한 느낌. 예. 아, 이거 생각 잘했네요. 이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정도까지요. 가격대는요, 88,000원입니다. 예, 얘도 뭐 소리 좋아.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뭔가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좋다 이거 진짜. 지금 좀 빠른데 좀 작게 넣으면
뭐 마술사가 된 기분이네.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 사운드와 함께 우리도 같이 반응하게 되니까 연주하면서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아 뭔가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을 좀 더 받게 되고 강한 느낌을 해. 좋은 것 같아요. 자, 무어 오디오 이펙터의 모드 버브, 모듈레이션 리버브였고요. 자, 시청자 한줄평을 먼저 드릴게요. 한줄평 네, 네,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시청자 한줄평, 우리 저번 주에 톰스라인 이펙터에서 앰프 시뮬레이터 플렉션 네, 했었어요. 자, 데드 스팟 머스테인님 한줄평으로 데드 뭐요? 데드 스팟 머스테인 참, 네네 님이 한줄평으로 여친과 남친의 대화를 쓰셨네요. 네. 여친, 자기야 나 오늘 어때? 남친, 눈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너 플렉션 발랐구나. 그 정도 효과는 있어요. 네. 그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 정도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드라지긴 도드라지는데 이렇게 후끈하지는 않고요. 화끈하지는 않고 그냥. 여친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챌 정도 그 정도의 네, 플렉시온 그 정도. 느낌. 네. 오, 되게 표현을 잘했어요. 데드 스팟 머스테인님. 네. 대단합니다. 닉네임도 좋고요. 네. 네. 자,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뭐 무슨 눈에다 바르는 거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스모키 메이커? 섀도우? 섀도우? 뭐 한 줄평 뭐 전번 시간과 똑같으겠습니다. 네트 벨라미 모드 버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헐, 다 줘 걔한테. 네. 모드 모듈레이션의 코마 상태라고 하죠. 네, 그렇죠. 왜냐면 모듈레이션인데 디보가 되게 좋고 하는데 코마 상태 막 영혼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못 붙잡아. 예. 분리가 안 돼. 같이 날아가. 그러니까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야. 예,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크 대 와인. 와인 대 케이크. 네. 그래도 이게 좋아요? 리볼브와 모듈레이션 섞인 거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요새 다 이러네. 앰프가. 아이고 아이고. 예.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짜잔. 7.0. 7.5요. 오. 네. 7.5. 근데 진짜 만약에 리버브가 좀 분리되어 있다 쳤으면 저 한 아 9점 몇 조 쓸 것 같아요. 가격대도 가격대고 너무 싸기도 해서 네, 다음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어 오디오의 모드 버브와 함께 했고요. 네, 우주로 날아가는 사운드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면 모드 버브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무어 시리즈와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